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주목한 오늘의 사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들인 것 같은데 솔숲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기도 하고요.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장난도 치고 아주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이 사진 속 모습,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입니다. 임광희 기자. 네.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3년 만에 보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인데 네. 상당히 자유롭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한 선수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렇게 웃음도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죠. 기자들이 찾아가면 좀 경직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경포대거든요. 거기 숙소가 이제 강릉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경포대 쪽에 이렇게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 대회를 앞두고요. 경기를 앞두고 지금 경포대를 갔다 처음에는 바닷길을 걷는가 싶더니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우리 여고생들이나 대학생들 뭐 전혀 다른 모습 아니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깔대면서 웃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주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모래가 따끔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모래가 따끔거려요? 예, 그래서 신발 벗고 맨발로 백사장 걸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 모래사장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발바닥이 좀 따끔따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날 같은 경우에 2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슬로베니아 이렇게 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관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깨동무도 하고 깔깔거리고 또 특히 이 자본주의의 아주 상징이라고 하는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에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데 콜라를 마시면서 시종일관 아주 웃는 모습들, 그게 아주 낯선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또 저 사진 저렇게 보니까 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저 바다가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북한하고. 네. 그렇죠. 네. 뭐 강릉, 속초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이 함경도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속초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아바이 마을이 마을.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북한 선수단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도 보였지만 뭐 특유의 또 기자들이 접근하거나 질문하면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심마저 허물게 한 건 바로 우리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남친께서 한번 자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된 나라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이소 고맙습니다. 근데 경기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하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저 북한에서 응원단이 온 거 아니죠? 아니죠. 다 한국, 남한 사람들인데요. 남북 공동응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270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저기 국기도 이제 우리 눈에 친숙한 그 한반도기 파란색 그렇게 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하고요. 6.15 강원본부가 주도해서 이제 저걸 구성을 했습니다. 강원도민이 절반쯤 되고 전국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남북 스포츠 교류 통한 민족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까지 5차례 열리는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경기는 모두 응원을 합니다. 특히 모레가 이제 중요한데요. 모레는 남북한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종교계 또 개성공단 기업인
금강산 기업인회까지 합류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모일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남북한 모두 열심히 응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 지난번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들이 아시안게임에 참석해서 참가해서 이긴 다음에 애국가 울려 퍼질 때 막 우는 모습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남북대결 모레 열리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긴다면 또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국가대항전 같으면은 뭐 1위라든지 우승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나라 국가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승리한 국가의 국가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소 같으면 사실 뭐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뭐 그걸 흔들거나 아니면 북한 국가를 뭐 재창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법에 위반이 되겠죠. 뭐 국가보안법 같은 데 위반이 되겠지만 스포츠 경기,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또 예외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그래서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태까지는 북한 국가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과의 경기도 또 남겨놓고 있고 한국과의 경기도 있는데 글쎄 들을 수 있을지 뭐 한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실력이 북한보다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국은 지금 이제 승리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순위로도 한 2순위, 3순위 정도 24위, 26위 이렇게 저희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지금 또 평양에 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대회 자체는 전혀 다른 대회거든요. 여자 아시안컵 대회인데 여자 축구 대회. 그래서 축구 여자 선수들이 지금 평양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인도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 북한하고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북한을 갈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신변 안전 보장 각서를 북한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답이 없다가 지난달 29일 날 북한 축구협회로부터 긴급히 이렇게 왔어요. 각서가.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받았고 이것을 또 통일부에다가 30일 날 방북 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뒤늦게 결정이 돼서 어제 가게 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이 평양 순환공항 모습이군요. 네. 저는 상당히 시설이 김정은이 들어서서 순환공항 새로 지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깨끗해졌네요. 네, 새벽 그림이죠, 지금. 네. 제가 2005년에 평양 순환공항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시골 역을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낙후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 보니까 새롭게 단장을 뭐 많이 하긴 했네요. 윤덕여 감독이 지금 막 화면에 나왔었는데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개성공단도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관계 경색되고 그래서인지 윤덕여 감독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고 어떤 스포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와서 경기할 거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27년 만에 왔는데 이제 뭐 그때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나 저나 또 이곳에서 이제 새로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고 또 시간이고 우리 선수들이 아마 또 각오가 또 남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곳에서 아마 좋은 어떤 추억을 정말 남기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이니까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준비는 따로 한 거 없고 그냥 저희가 준비한 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준비 잘하고 경기 때 보여드릴게요. 북한을 이겨야 여자 월드컵 대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티켓이 딱 한 장이랍니다. 우리 대표팀 아니면 북한이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 7일 날 열리는 남북 대결이 그래서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덕여 감독이 27년 만이라고 하는데 27년 네. 전에 윤덕여 감독이 선수로 평양에 갔던 적이 있죠, 아마. 네, 정확히는 1990년 10월 11일 그 당시에 이제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있어서 평양 농라도 경기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김광민 감독도 당시에 저기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선수 두 명이 각자 이제 감독이 되어서. 지금 만난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뭐 남북화해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남자 여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으로 가서 북한하고 경기를 했었죠. 예. 윤덕여 감독이 선수 시절에 아마 악착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유명했고 지금 정용환 당시 주장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왼쪽에 빨간 옷 입고. 저때는 아마 우리가 2대1인가로 아마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승리했다고. 북한이 승리했다고 나왔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기억이 잘못됐습니다.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네, 친선 대회였는데 예. 1대1로 우리가 졌군요. 예. 그런데 윤덕여 감독 말처럼 지금 남북관계가 참 많이 다르고 경색되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윤덕여 감독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한 수천 명이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해요. 환영 행사도 굉장히 컸고 환영 인파가 있었고 뭐 길 가면 손도 흔들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 딱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관계자 두 명만 와서 인솔을 하고 뭐 대기실에 사람은 많은데 뭐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 약간 좀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전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남북 당국 간의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남북 관계가 좀 풀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나서 거의 남북 간의 교류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스포츠 교류나마 이루어진 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친선 경기도 아니고 뭐 국제대회에 나서서 뭐 이거 해야 되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또 북한 측에서도 이제 한국 측에 어떤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는가를 사실 뭐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주 큰 의미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색돼 있는 와중에 저런 경기라도 오가니까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광 기자 보기에 7일 남북 여자 축구 대결 때 북한 관중들이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그래서 아마 자발적인 응원은 없을 거고 혹시 당이나 뭐 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기성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네,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예. 예. 우리 관중들은 여자 아이스하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줬는데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혹시 응원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한 만큼 정말 운동장에서 북한 관중들 일방적인 응원이 있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실력 발휘해서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의 자유로운 모습 그리고 평양에 도착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